작은 거밖에 없다. 아니 괜찮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일차입니다. 2일차는 태안에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갈 거고요. 거기 가서 이제 광어 낚시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가는데 과연 광어를 잡을 수 있을지가 제일 첫 번째 과제 같고요. 네, 천리포 해수욕장 도착했고요. 차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고, 그리고 오늘 낚시할 곳이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인데 보여드릴게요. 날씨는 적당히 좋네요. 이 정도면 덥지도 않고. 네, 여기가 천리포 해수욕장이고 오른쪽 보면은 천리포 캠핑장. 여기는 방파제. 지금 방파제에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데 아마 쭈꾸미 낚시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낚시할 곳은 여기에 보이는 닭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왼쪽에 지금 서프로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기 지금 돌다리처럼 되어 있는 곳이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섬까지. 그리고 끝에 보면 흰색 등대 있는데, 저희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간쯤까지 가거나. 장비 다 챙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닭섬으로 가고 있어요. 물이 쫙 빠지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루질하러 오시는 분들, 조개 캐고 뭐 낙지 같은 거 잡으시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같이 저랑 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쪽 초입 부분에서 잡으실 거고, 저는 쭉 저 바위 타고 저 등대 있는 곳 부근까지 가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시간이 11시 7분인데 간조 타임이 있어요. 물이 완전히 다 빠지는 시간이 1시거든요. 1시가 지나면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물이 찰 거거든요. 더 차게 되면 제가 못 나가요. 아까 그 돌다리 부분을. 그래서 오늘 낚시는 한 2시 정도까지만 하고 칼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못 빠져나가면 다음 간조 때까지 한 12시간 정도를 여기서 머물다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채비 다 했고 지그헤드 2분의 1온즈를 한번 던져볼게요. 잡히나. 한 20cm짜리 잡았어요. 와, 이거 미끼 바꾸자마자 바로 잡았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23cm가 반쌤 사이즈여 가지고 이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미끼 이거 웜을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이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이럴 때는 딱 한 마리만 잡고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시간이 12시 55분, 1시니까 이제 거의 다 물이 빠진 상태고 이제 물이 슬슬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철수 준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미역국 끓여 먹을까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한 바퀴 도신 거예요? 네. 아, 진짜?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쪽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광어랑 이런 거 잡으려고 오긴 했는데요. 광어. 네, 안 나오네. 네. 없다. 없다. 왔습니다. 왔다. 왔다. 네, 방제지팽 한, 오덕인가 보다. 또. 도루럭이다. 도루럭 20 정도. 얘도 너무 작아가지고 얘도 좀 작아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풀어줄게. 아,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 광어가 나와야 되는데. 대상어종이 광어여가지고 대상어종 아니면 다 잡어거든요, 사실. 개가 있어가지고 개를 잡을 수 있나? 개 여기서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두 마리거든요. 이거 한 마리로 잡을 수 있나?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개다 개다 개다. 개 잡았다. 아 이거 개 이거 이따 라면 끓여 먹을까? 개다. 아니 저기 물 빠진 곳에 물 빠지다 고여 있는 곳에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껍질이 조금 단단하진 않다. 살려줄까? 뭔가 좀 건강해 보이지가 않는데. 아이 살려주자 해도. 아, 오늘 식당 가서 사 먹을게요. 가자. 힘의 가리가 없다. 간다 간다. 저기서도 무슨 낚시 같은 걸 하네요. 낭둥어 낚시인가? 이 같은 곳에서. 뭘 좀 잡았어요? 아니요 안 나와요. 하시길래 그냥. 뭘 잡든가요? 여기는 학꽁치 잡으시더라고요. 학꽁치도 잡으시고 고등어 많이 나온다는데 잘 안 나오긴. 고등어 꽁치 학꽁치도 많이 보이던데. 예. 네. 바늘이 학꽁치 바늘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던져놓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게 수올라가서 우리 숨통 터져서 못 살아. 이게 카드채비로 바꾸고 학꽁치가 한두 마리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한다. 조금 한 거지. 이 진행이. 이쪽에 오셔서 될 것 같아요. 네, 다 했어요. 네. 꽁치 많이 잡았죠? 이 정도?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넷, 여섯, 여덟, 11마리. 횟감 직전 상태로 손질만 딱 해놓고 장보고 올게요. 대충 초고추장 정도만 좀 사가지고 오고, 여기 물에 파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물에 좀 떠오고 이렇게 할게요. 손질을 다 했는데 고양이들이 이 막 새끼들까지 때로 몰려와가지고 조금 한두 마리만 줘볼게요. 제가 많이는 못 주고 한두 마리만 줘볼게요. 저기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응? 새끼들이랑 먹어. 새끼들 불러와. 네가 먹어야 새끼들도 오지. 옳지, 옳지. 옳지. 일로 와. 안녕. 안녕. 새끼 일로 와. 고양이 봤다. 저것도 고양이 봤어. 개가 고양이를 보면 저렇게 짖어가지고 큰일 났네. 저 심장병 걸리겠다. 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만 보면 저렇게 짖어요. 일로와, 애기. 꼬리가 없네. 일로와. 안녕. 이렇게 해야 안 굶고 살아. 일로와. 겁 많으면 배고파서 안 돼. 자. 아니, 건전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야, 여기 좀 봐봐. 왜 그래? 난감하네. 이거 난감하다. 이 고양이 새끼가 일단 다섯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먹을 새끼. 야, 새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미야? 어, 준다, 준다. 난감하다, 난감해. 난감하네. 이거 어떡하냐? 몇 개나 줘야 돼?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다섯 잔만 마시자, 오늘. 이 먹어라. 아야, 아야. 이거 먹어라. 나를 먹을 거 준대 때려. 다섯 잔만 먹을게. 딱 다섯 마리 남겨놓고 다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편의점 가고 있고, 가는 길에 물회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천리포 해수욕장에 온 이유가 샤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 샤워장인데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 물회 포장 되나요? 물에 하나 포장. 물에 포장 하나 해드려요? 네네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걸려요? 금방 돼요. 아,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내일 아침 초고추장 비싼 작은 거 없다. 여기 혹시 유료 샤워장 운영하는 펜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엔 안 할래요? 없어졌네. 원래 그래도 샤워장도 3,000원, 4,000원 하던 샤워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진으로도 봤고 사용한 사람도 봤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캠핑장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캠핑장 자체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샤워장도 같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아, 그거 보고 왔는데 큰일 났다. 아, 오늘 씻어야 되는데. 일단은 차에 가가지고 2층이랑 세팅 완전히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인사할게요. 먹어야 되니까. 실내 정리 다 끝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박재 집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2층 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2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쓰는 이불을 그대로 가지고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도 있어요. 이따가 여기 창을 내리고 먹을 수도 있고 1층에서 1층에 여기도 창을 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까 잡은 학꽁치 좀 해 좀 뜨고 할게요. 아까 총 11마리 잡았는데 고양이 다 주고 이렇게 큰 거 한 마리 작은 거 4마리. 제가 일단 학꽁치를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뭐 통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포를 떠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작은 애 중에 제일 작은 애 얘를 통으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3마리도 통으로 먹고 안 괜찮으면 다 포를 뜰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씹을 때는 괜찮은데 삼킬 때 조금 걸리긴 한다.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먹을만 하다. 얘는 좀 살이 많이 남는다. 그냥 먹어야겠다. 등쪽까지 잘 안 발라지네요. 이거 튀겨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뼈는 아까우니까 통째로 두 개는 그냥 먹을게요. 네, 좀 큰 학꽁치를 잡고 11마리 다 해쳤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2층 올라가서 먹을게요. 올해는 2층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네. 술이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한데 참아야 돼요. 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보면 뷰가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을게요. 밖에 풍경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40분이고 오늘 첫 끼예요. 그래도 여기 면이 좀 들어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배고프다. 침상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럽다. 피로가 싹 내려가는 것 같다. 얘는 잡은 학꽁치.
조금 큰 거 잡아가지고 포 떠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씹는 식감도 그렇고 목 넘김도 그렇고.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11시 반 정도가 됐네요. 약도 먹어야 돼. 약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이탄하고 잡니다.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네요. 2층은 정리 대충 다 했고 테이블도 요 안에 있고 베개도 이불도 여기 두께 보시면 여기가 매트가 요만큼 있고 그리고 전기장판도 있고 매트도 깔았고 그리고 베개 이불까지 그리고 어제 입고 잔 잠옷도 저기 뒤편에다 던져놓고 그냥 2층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도 닫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 캐노피 캠퍼가 좋긴 하거든요. 1층 문을 열면 이런 곳에서 잘 잤습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잠을 잘 잔 건 아니에요. 저 여기 밤새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낚싯배 타려고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고양이만 보면 엄청 짖는 개가 있어요. 강아지. 그 강아지가 밤새 엄청 짖는 거야. 고양이만 보면. 그리고 새벽에 한번 가출해 가지고 아주머니가 그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여기 동네에 떠내려가게 소리 지르고 그래 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뭐 여기 동네 아침 풍경 살짝 보여드리고 고양이 세수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장소는 좀 조용한 곳으로 최대한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푹 좀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차 주차된 곳이고 이렇게 아 좋다. 아 좀 춥다. 근데 네, 가만히 있기에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커피 포트를 좀 챙겨 왔거든요. 이거 220볼트가 돼가지고 컵라면 간단하게 먹고 220볼트 이렇게 누르면 220볼트 쓸 수 있거든요. 커피 끓이니까 확 올라가죠. 83.1A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가. 오지마. 어디가? 2층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나갔나? 어디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어디 갔지? 물이 다 끓어가지고 뭐 커피 포트를 껐고 이제 전기 보면 0.2A 사용 거의 안 하죠. 아까 80몇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커피포트에 지금 물 끓이는데 2% 정도를 사용한 거예요. 잠깐 동안 끓이는데. 잘 먹겠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 이래서 봤더니 무지개 봤다. 아, 운 좋다. 좀 지나면 사라질 무지개인데 이렇게 또 여기 찰나에 운 좋게 봐서 다행입니다. 일단 약국에서 사는 약이지만 약 좀 먹고,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가지고 또 전기 면도기도 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걸로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이번 천리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